네,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변태우 반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태우 반장. 네, 안녕하세요. 소방장 변태우입니다. 네,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29분경 인천시 서구 시천동의 한 야외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최초 목격한 주민이 119에 즉시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는 차량 11대와 인원 30여 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은 야외 휴게실과 인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 10시 38분경에는 서구 가자동에 있는 가구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1층 내벽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내 전시되어 있던 가구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이른 저녁 7시 18분경에는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층 주방에서 최초 시작된 불은 화재를 인지한 이웃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실시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화재로 주방 벽면과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연기를 일부 흡입한 주민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전 9시 29분경에는 강화군 길상면의 한 신축 공사장 3층에서 지붕 해체 작업 중이던 56살 이모 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모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와 낮 시간대 따뜻한 기온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큰 신경을 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